여기가 그나마 좀 안전하고, 사실 여기가 제일 안전한 베스트 플레이스예요. 근데 이 와드 지우는 거 굳이 여기 갈 필요가 없었는데, 그리고 애초에 실드도 8점 받은 상태예요. 네네. 자신이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실드도. 근데 여기 앞으로 가다가 다시 뒤로 와요. 슬로우를 굳이 걸고. 그렇다 하고. 명백한 실수거든요, 이거 완벽히. 네. 거기다가 파라곤은 아까 그 교전 때문에 그 전멸에 빠졌었다는 거. 그렇죠. 파라곤이 잘해준 건 이제 이지려를 때려서 그나마 이지려를 킬 못 먹게 만들었다는 거는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 잔나가 죽는, 손해를 보는 장면이었죠. 네. 그 잔나 같은 서포터들은 몸이 약하기 때문에 한 번 맞으면 계속 말리거든요. 라이라 선수 전멸까지 네. 쓰면서 잡아낸 것은 확실히 좋은 플레이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헤드샷이 터지면서 네. 한 방이 아쉽나 아쉽나 싶을 타이밍에 해서 그래서 한 방이 닿나 안 닿나 하는데 꽝 패시브 터지면서 한 번에 잡아냈고요. 네. 그럼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와중에 서포트 원딜 서로 나눠 때리면서 막 그 딜 계산하는 장면도 본라인 임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배울 만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요. 여기서는 스턴 걸고 도망가요. 하지만 전면 여기서도 좀 그냥 큐뿅 의아 가장 없어 보이게 죽었죠. 좀 의아했던 게 완벽히 킬 각이었거든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거는 킬 각이다라는 생각되는 타이밍에 너무 무난하게 킬 내준 게 아닌가. 예상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슬로우. 여기서 날리긴 하는데 이블린 딜이 진짜 이상해요. 이게 요즘 세팅을 저렇게 해온 이블린들이 그 고정 데미지에 넣어 섞어주면서 고정 주문력과 데미지 섞어주면서 정글 도는 이블린 세팅이 좀 데미지가 이상하거든요. 얘가 왜 이렇게 세지 이런 느낌을 받죠. 네, 이게 사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강함이 아니고 새롭게 접하던 강함이다 보니까 저는 진짜 이상하다는 표현밖에 못 쓰겠어요. 맞아보면 이게 정글러 딜이 아니거든요. 요새 많이 당하시는 것 같아요. 감정이 느껴지네요. 네. 이번에도 또 동그라미 또 막 수백 개 그리시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이거는 정말 강력하게 한 방 4인 갱을 들어갔었죠.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또 카시스가 따라와요, 뒤늦게. 네네네. 오리아나 라인 먼저 밀고 먼저 빨리 온 타이밍이었어요. 이가 먼저 콜을 했겠죠. 네. 바텀 다이바테카 라인 밀고 빨리 와. 이런 식으로 콜을 했을 테고요. 깔끔하게 먹어 가는데 여기서 미스가 발생. 여기서 그렇지. 이게 사실 이거 이렇게 죽을 거 알았으면은 몰랐으니까 알아서 나라로 내려간 거겠지만 알았으면 위로 올라가서 차라리 죽더라도 카지스에게 죽고 카지스 이쪽으로 무빙을 유도하는 게 나을 수 있는 플레이였는데 아니면은 그냥 오리아나가 블리츠 한 대만 때렸어도 이거는 그렇죠. 억울할 수 있는 네네네.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여기 이제 카지스가 좀 신나게 됐는데 탈진도 좋았고 네. 오리아나 궁도 좋았고 네. 잔나의 궁 타이밍도 좋았고요. 이게 정말 애초에 빛났죠? 이건 잘 살린 거지 애초에 이런 장면이 나올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탈진 낭비하고 잔나 스펠 다 빠지고 궁도 빠지고요. 저런 상황 만들 이유가 없었죠. 약간 또 시간이 지난 다음이에요. 네. 네. 여기서 이블린이 오리아나를 먼저 끊어주면서 네. 순간적으로 오리아나를 점사를 했죠.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카직스가 미드 쪽에서 팜이 하나 늦게 왔어요. 늦게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군요. 근데 사실 이게 소드 쪽 정글 지역이 아니죠? 네, 아니죠. 아닌데 카정화 왔다가 이렇게 쪽수가 밀린 상태로 밀린다는 것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미드 먼저 가야죠. 네, 라인 밀어놔라. 카정 갈 테니까 라인 밀고 천천히 따라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뭔가 좀 그게 좀 안 맞았던 건지 네, 충분히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그렇죠. 원래 약간 반대 상황 같은 느낌이죠. 네, 그렇죠. 네. 여기서 대기하고 있고요. 먼저 들어가서 깔끔 잡아내고. 네, 이거 뭐 깔끔한 마무리였죠? 네. 이블린은 이렇게 빈라인 있을 때 파밍해주는 게 정석이기도 하고요. 네. 또 푸시력이 빠른 챔피언이기도 하고요. 그 상황 이후에요. 여기서 좀 욕심을 내서 집을 안 갔었어요. 네. 그리고 양 선수 모두 전멸이 없다는 점. 네. 마나도 없어서. 저게 또 맞네요. 네, 깔끔하게 라일라 선수 이번에는 저건 맞고 저건 안 맞습니다. 기한을 하고 있는데 이거 통해서 보고 있었죠. 지금 시야가. 너무 느리게 갔었어요 이게 자체가. 네. 이렇게 낭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점화까지 가면서 네. 마무리 이어서 이제 올라왔어요. 키를 먹고 올라와서 네, 이거는 파라곤 선수의 명백한 미스. 와드가 보시면은 와드가 거의 없어요 이쪽에. 네. 네. 그러니까 저 심리는 딱 정확하죠. 이것만 먹고 가야지. 그렇죠. 항상 그러다가 끊기거든요. 저때 주의할 점 이제 원딜러들의 솔랭 하면 대부분이
와드갑이 없음? 이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확실히 이런 경우에 와드가 없는 걸 알고도 파밍한 이제 원딜이 네. 잘못이 맞죠. 저도 이제 개인 방송할 때 저 이제 이거 밀고 있으면 저기 올 겁니다. 이제 제가 곧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죽거든요. 그렇죠. 네. 알면서도 네. 어쩔 수 없 어쩔 수 없어요. 네. 먹을 거는. 그러니까 방금도 왜 그 점프 중 W 못 쓰는 게 너프냐 말씀드린 게 방금도 송 선수가 지나가면서 이쪽에 쏟단 말이죠. 이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점프 한 도지 못 쓰면 여기서 쏘아진다는 얘기고 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하는 위치에 자기가 네. 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공허의 가시가 발사 자체가 모션이 한 1초 좀 안 되게 있습니다. 네, 그것 그러니까 때문에 발사하는 딜로스도 엄청나요. 이렇게 점프 한 도 치면 이런 방향에서 공격이 가능하다는 건데 해치가 되면 여기서밖에 안 돼요. 각이 뻔하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다 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너퍼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와중에 또 땡기고 그래서 잘 살긴 했습니다만 정조준으로 또 끝까지 네. 어쨌든 뭐 그 와중에 이제 송 선수가 오리아나 충격파를 저물로 피한 건 정말 좋은 판단이었죠? 홍래로 여기서 쫓아갑니다만 일단 실드로 한 타이밍 버티면서 그냥 1점차를 찍어 눌렀고 케넨이 카직사 이렇게 어그로 쓱 끝나면 케넨이 슬금슬금 오고 있거든요. 네. 아래쪽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네, 도망갈 데가 없이 위에는 이지리얼 내려오고요. 이거 얼건 들고 있는 이지리얼이거든요. 카이팅 완벽하죠? 딱 쌈싸 먹히는 각이죠. 정력 같으면서 근데 밀어내긴 했습니다만 네. 제이스가 잘 밀어내긴 했습니다만 저 챔프들을 딜을 집중해서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는 네. IM이 그렇죠. 하나씩 끊기게 됐죠. 여기서는 송이 또 잡히고요. 밑에서는 또 노트리어서 잡힙니다. 바로 대전 바텀 쪽에서 이미 이득을 굉장히 많이 취했기 때문에 손해라 보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었죠. 이거 또 아슬아슬하게. 네. 사실 네. 운이 좀 좋아야 돼요. 여기서 노틸이 끌려온 게 진짜 정말이었군요. 네. 망코마 챔피언 중에 노틸이 끌려온 거. 생각보다 엄청나게 탱키해서 네. 그나마 킬교환이 나왔다는 거. 하지만 어쨌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드 캐스터가 한 발 늦어요. 계속. 네. 계속 한 발 늦어요. 지금 카직스가 먼저 올랐거든요. 물론 이 게임은 카직스가 캐리하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먼저 올라온 게 맞아요. 1대 4면 완벽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장면이 이 경기에만 나온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그 와중에 네. 이지리얼은 바텀 프리하게 푸시. 와치는 W 풀 초기화시키고 싹 빠져주고 있고요. 네. 트리플 킬 하지만 마무리. 네. 신이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바텀에서 이제 바텀 1차 이너 여기서 좀 교전이 있었고 이제 여기서 거의 끝내는 한 방이 나왔죠. 네. 그렇죠. 사실 캐넨 공격이 잘 들어간 편은 아니었어요. 네. 충격파까지 맞고 굉장히 비명사한 느낌이었는데 카직스가 너무 세요. 카직스가. 네. 방금 전에서 프레이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아까 여기서 죽었었고 그래서 보시면은 딱 그 캐넨 장판 끝에서 자기는 그 네, 딱 그, 안 맞는 거예요. 네, 그 아까 그 바깥쪽 안 물리는 네. 그 노틸과 이쪽에서 안 물리는 쪽에서 캐넨은 같은 편이고 딜을 딱 해주다가 카직스 아니 카직스가 아니죠. 제이스 온 거를 역으로 낚으면서 카직스가 제이스를 덮치면서 먼저 잡고 그렇죠. 프레이는 엄청 아슬아슬한 체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낙시 때문에 카직스는 네. 이쪽에서 마무리하고 여기서 딱 핵심 챔프인 제이스가 건물 미는 그 이지리얼을 같이 잡고 죽자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끝내는 한 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때 전멸로 나가서 그 이제 삥 돌아서 네. 이제 미드 쪽으로서 돌아서 들어와요. 근데 그 와중에 잘 싸우긴 했지만 텔차이 네. 생각했을 땐 결국은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궁극기 위치도 맞춘 것 자체는 진짜 잘 못 맞춘 게 맞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쪽에 결계를 치면서 가지마 이쪽 라인에 맞는 이쪽 라인 따로 이들이 형성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카직스가 신나서 점프. 근데 이제 돌아 들어오죠. 아직 돌아 들어오고 있고요. 네. 네. 여유 있게 네. 들어오죠. 급할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잔나는 약간 이때는 이미 멘붕이 느껴지는 무빙이었죠. 아, 저 파랑이 진짜 세요. 지금 뭐 와 이걸 또 그렇죠. 지금도 왜 살았냐면은 저게 얼어붙은 건틀리 방어력 때문에 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템 빌드 보시면은 지금 파랑이즈에 모랑검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 네. 더블리프트 선수가 쓴 파랑이즈에는 피바라기 있었는데 이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은. 상대방의 노틸러스라는 확정 CC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살아나간 다음에 내가 뒤에 넣겠다라는 의도였고 맞아 떨어졌죠. 굉장히 그 결과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도 파랑이즈 캐리를 보여줬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첫 선을 보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NLB 일단 위주로 저희가 복귀를 한 번씩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외 단신 네. 필로 네. LOL 단신 그렇죠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보니까 뭐 해외리그라든지 챔스라든지 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귀찮아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좀 그렇게 리플을 받기가 좀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따로 조금 말로 정리하는 시간 정도는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 화면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정말 자세히 짚어드리는 시간 좀 갖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저희도 하고 싶지만 네. 분명히 거기에는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전 다행이라고 생각도 되고요. 일이 줄어서. 아, 너무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거 하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렸거든요. 네. 이제 이번 이제 3.7 패치가 있었는데 이게 네. 생각보다 좀 이게 첫 방송이 늦어지면서 약간 좀 뒷북이 되긴 네, 했습니다만 뒷북이 좀 됐으면 그래도 이것저것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죠. 네. 복귀를 하면서 안 그래도 몇 가지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남이 이거 뭐야 이거 뭐 이 잉어는 뭔가 막 이랬는데 네. 요즘에는 또 프로선수들이랑 고랭도 좀 많이 쓴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네. 예전보다 많이 쓴다 정도. 네, 아 요즘 좋진 않다. 안 쓰면 좋겠어요. 저 같은 팀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되게 안 좋아하는 챔프 중 하나예요. 네, 안 쓰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밀리오노 파도 같은 게 뭐 이속이 좀 증가했다 이런 거 뭐 와닿지도 않는다. 그래서 어쩌라고. 아. 네. 그러니까 스킬 구조 자체가 네. 스펙이 확실히 더 좋아지지 않으면 되게 애매한. 그러니까 성능 자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들이거든요. 힐 슬로우 있고요. 네. 뭐 평타 슬로우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범위 스턴도 있고, 장판도 있고. 근데 그게 다 약하고, 히트 지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애매해요. 그 모든 네. 스킬이 다. 저는 이렇게 거. 생각해요. 파도 밀려고는 한타 버졌네? 도망가야지. 네. 끝나고 오면 이기거든요. 네. 도망갔다가 오면 확실하게 이겨요. 왜 4대 5가 한타니까 거의. 아.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물의 감옥, 뭐, 그 기절 시간이 좀 늘어났다던가, 뭐, 네. 투사체 속도가 빨라졌다던가, 네. 이런 거는 큰 영향이 없다. 일단, 맞추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그거 좀 빠르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 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못 피하면 욕 먹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무덤 에서 꺼내주고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손가락만 이렇게 벌초 정도 해주는 느낌으로 보면 되겠네요. 무덤에서 그냥 세수 정도만 한 거. 하지만 아직까지 햇볕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닌가. 물론 뭐 제 평가가 너무 만연한 게임이라 말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네. 네. 지금까지 평가는 그래요. 네. 근데 어찌됐든 상향되기 전에도 꾸준히 다루던 선수들이 있으니까는 분명히 필살기성으로 써볼 만하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자 그러면 또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 상향을 받았다고 평가를 받는 누누 패치는 어떻게 보세요? 누누는 상향이라기보다는 그냥 정글 누누 그러니까 정글 루누를 이제 좀 더 쓸 수 있게끔 네. 어떤 배려를 좀 해줬는데 일단 Q 스킬이죠 잡아먹기. 네. 헌신 같은 것을 피해량을 증가하고. 데미지가 늘어나고. 네. 그것도 또 굉장히 재밌는 버프 효과가 또 생겼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상대적으로 회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라인전에서는 더 약해진 게 맞고 탑 루누 같은 게. 그 역시 이 누누도 상향을 시켰다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그냥 벌초 효과밖에 주지는 못했다? 개인적으로는 누누가 뭐 여지는 있기는 있는데 최근 정글 추세를 봤을 때 누누 정도의 정글러로는 좀 활약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정글러 지금 흥하는 정글러의 조건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수 싸움에서 진짜 강력한 네. 초 60형이든가 아니면은 라인 커버력이 정말 좋은 챔프이든가 지금 메타에서는 그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눈을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안 되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부정적이고 대신에 뭐 타워 패치라든지 어떤 다른 게임 내 요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은 의외로 좀 깜짝 카드로 활용될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도 들고요. 네. 두 분 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생각도 마찬가지네요. 다이애나 패치 같은 거 어떻게 보세요? 다이애나는 제가 볼 때 글쎄요, 실드 위에 실드 더 씌우는 개념으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최근에는 실드 하나 까지고 다시 실드 벗기, 실드 생기면은 그 다 뒤에 생긴 실드가 앞에 실드를 잡아먹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더 씌워진 플러스. 개념이라 더 좋아졌는데 물론 초반에 어떤 그 패시브 뭐 너프로 인해서 뭐 그 좀 너프가 아닌가라는 얘기 돌았지만 그 실드 효과가 후반에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라인전에서는 좀 어느 정도 너프가 됐다는 느낌을 약간 받을 수도 있지만 헌터 네. 같은 데서는 무조건 버프다. 한타 때는 실드 금방 빵빵 터져요. 그게 또 터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물론 이건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이애나의 가능성 좀 더 열어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드 량 자체는 줄어든 게 맞지만은 예전에는 실드를 1과 2를 놓고 봤을 때 손해보는 실드가 생겼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은 그게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드는 수치와 무관하게 오히려 그 상향 느낌을 받는 케이스가 많아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비 가운데 네. 피해량이나 체력 같은 것 자체는 약간 감소를 했지만 네. 그 원래는 그 누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자체 중첩이 가능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상향은 됐다고 보는 게 맞다. 그 서늘한 달빛 거 패시브는 네. 하향 했어야 돼. 이건 말도 안 돼. 개사기 패시브예요, 진짜. 그 그렇죠. 패시브가 뭐냐면요. 이거 궁극기의 이동 스킬이고 네. 패시브가 제일 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 16레벨 기준으로 데미지 계산해 봤을 때도 기본 데미지랑 그 개수 합친 게 월광세도보다 서늘한 달빛검이 높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 뭐 다이애나 QR 정도야 내가 한번 맞춰서 살겠지. 근데 군 데미지가 뭐가 하나 더 들어와요. 미치고 팔짝 뛰거든요. 그러면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두 분 다이애나는 많이 당하셨나 봐요.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근데 웃긴 게 제가 하면은 Q가 그렇게 안 맞아요. 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근히 힘들죠. 훈 선수가 못한 게 아니라 다이애나가 자체가 진짜 이제 어렵습니다. 그런 플레이가 하는 게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그게 잘 먹힌다는 거. 그래서 다이애나는 못 쓸 정도는 아닌데 뭐 지금은 예전처럼 준 5피 뭐 열렸을 때 무조건 1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라모스 패치 같은 건 저희가 따로 말할 뭐 필요가 좀 없는 것 같고 럼블은 저는 네. 강승현 해설에게 저는 아예 물어보고 싶네요. 이게 수치상으로 계산했을 때는 약간 하향이다라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네. 실제 솔랭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느끼는지 럼블을 하향에 맞고 라인전 단계에서 럼블 유저가 잘 하면은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는 너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초에 라인전 단계에서는 그 히트게이지 50을 유지하니까 이게 50을 유지한 채로 스킬 쓰면 데미지 비슷하거든요. 네. 그때는 상관이 없는데 한타 때 들어가면 한타 때는 게이지가 높으면 무조건 안 좋아요. 최대한 한타 벌어지기 전에 게이지 0을 만들어서 스킬을 많이 쓰는 게 럼블의 기본 한타 그 테크닉인데 그걸 운영했을 때 딜이 적게 나온단 말이죠. 사실 화염 방사기 전기 작살 둘 다 피해량이 감소를 했는데 대신에 과열 상태에서 추가가 네. 되는 거라 결국 애매해진 거네요. 그렇죠. 라인전 단계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물론 2대3 벌었을 때 너프가 맞고 라인전 단계에서 서로 딜교하는 와중에서는 분명히 별 효과가 없어요. 이 패치가. 근데 한타 때 게이지 0으로 만들고 시작한 한타 때 굉장히 럼블이 약하다는 거. 그리고 이퀄 셔틀이다 이퀄 셔틀이라 그래도 그게 하는 이퀄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사실은 이런 일반 스킬의 딜이 절대 무시를 못하거든요. 작살 네. 데미지가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옛날에 진짜. 혹시 그럼 일단 다들 이렇게 탑 유저시고 또 이렇게 네. 이것저것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흥분했죠. 평소에 다 잘 안 하는 아, 감정이 당연히 돼서 네. 내 게임의 영향을 받는데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모데카이저 패치가 사장님 모데카이 하시니까요. 네. 추천 아이템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관심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 미스 포춘도 이번에 약간 패치가 좀 있었죠. 네. 근데 뭐 미포 자체가 일선에 나오는 그 원딜까지는 아니다 보니까는 라인전이 좀 약해졌다 네네. 정도 느낌이지 뭐 이게 뭐 잘 쓰이던 걸 못 쓰이게 만든다 뭐 그 정도 하향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향은 맞아요. 약간의 불순물탄환 같은 경우에 네. 그 중첩 자체 최대 중첩은 1이 더 늘어났는데 네. 피해 중첩당 피해량이 좀 줄었죠. 그러니까 네. 미포 제일 중요한 거는 라인전 단계 때 딱 그 이제 QW 따닥 네네. 쓰면서 한 두세 방 더 때리는 그 딜이 전 원거리 딜러와의 싸움에서 압도적으로 셌던 거가 제일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딜교환에서 결과적으로 너프가 맞죠. 돼요. 그러니까 네. 그게 장기전으로 간다면야 그렇게 누가 그쵸? 또 미포가 프리딜로 하는 거를 때려주세요 이렇게 맞고 공성 있겠어요. 많이 올리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분명 하향이 맞다고 봅니다. 바루스 같은 경우 지금 롤백도 되는 얘기도 있는데 저도 지금 정확하게 사실 확인이 되는 게 아니어서 일단 아무래도 이제 뭐 EWQ 순으로 보통 이게 거의 국민 네. 스킬트리였는데 여기서 변화가 좀 있었을 것 같다. 아까도 NLB 짚어주면서 한번 말씀해 주셨었죠. 이거를 말도 안 되게 잘 쓰고 있는 게 파라곤입니다. 네. 네. 너무 진짜 어렵거든요. 써보면은 빗나갈 때는 그러니까 그게 폭도 안 맞고요. 길이도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판쯤에 Q 이쯤 장대에서 딱 쏘면은 상대 딱 맞겠지 했는데 앞에서 삑 멈춰서 내가 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와 프로들은 확실히 이런 거 너무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이번은 아무래도 이제 그럼 스킬트리 같은 게 좀 많이 바뀌게 될까요? Q 선마 대세가 됐어요. 이미 모든 프로 선수들은 Q 선마를 찍는 편이고 누가 적응을 빨리 하느냐 싸움이었는데 그 싸움에서 파라곤 선수가 좀 좋은 모습 보여준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퍼붓는 화살 자체가 예전에도 선마가 됐던 이유가 상대적으로 좀 히트시키기가 쉽고 히트시켰을 때 치감과 슬로우 때문에 네. 그거를 먼저 써놓고 따라가면서 추가 딜을 넣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그랬던 거지 무슨 평평 이 스킬 그게 아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퍼붓는 화살은 초반에 1레벨만 투자를 해서 선수들이 슬로우와 그 어떤 치감 효과만 노리고 그냥 꿰뚫는 화살로 주요 딜을 넣고 퍼붓는 화살이 지금 그 바루스가 유행하던 시기와 다르게 지금 또 선수들의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게 너무 상승을 해서 네. 잘 안 맞아요. 이제 또 앞으로 이동해 앞으로. 네. 앞으로 가서 쐈을 때 최대 사거리 워낙 길다 보니까 사거리가 네. 차라리 그쵸. 여기다 쏠 거라고 예상을 하면은 더 앞으로 가서 차라리 네.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루스 그쵸. 자체가 특징이 그 퍼붓는 화살이나 꿰뚫는 화살이 딜이 세고 맞추기 좀 좋다는 것 대신에 스킬 쿨이 길어서 딜로스가 엄청 심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엄청 그거를 선수들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네. 좀 바루스도 좀 파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네요. 이번에 좀 요새 안 해요. 처음으로 하는 언딜이었는데 마음 아프게 됐네요. 그래서 요새 안 해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도 또 사장님 패치가 하나 있긴 한데 아칼리요? 네. 아칼리 패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건 저는 이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는 게 블루 같은 거 먹으러 갈 때 W 던져놓고 괜찮지 않나 싶네요. 이건 진짜 큰 사이 슈퍼 상이죠. 네. 저는 진짜 장막에 시야 다녔으면 하는 게
이런 염원을 보낸 지가 1년이 넘은 것 같거든요. 저도 옛날에 약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아, 항상 도망갈 때나 네. 어디 부시 체크할 때 체크할 스킬이 없어가지고 페이스 네. 체크하다가 욕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이 패치가 떠올랐거든요. 근데 드디어 네. 해주네요. 진짜 아쉬운 거는 이 패치가 아칼리가 이제 Q 데미지 깎기고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 직전에 이게 됐으면 아칼리 반짝 좀 떴을 텐데 그렇죠. 지금 워낙 또 너무 이제 약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상황이라서 장인들 정도만 좀 좋아할 만한 패치가 아닌가 싶어요. 네. 어쨌든 그럼 황혼의 장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향. 좋은 상향이고 뭐 그림자 춤 그러니까 그 궁극기 같은 경우에도 1레벨 네. 1레벨하고 1레벨 그, 그건 똑같지 않나요? 네. 아, 저, 아 1레벨하고 5초랑 2.5초씩 6렙 11레 때가 네. 조금씩 줄었네요. 이거 네. 이것도 역시 확실히 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앨리스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뭐 가타부터 말하기가 좀 힘든 게 일단 지금은 자체맨 상태라서 벙스 좀 안 하면 좋겠는데. 네. 앨리스는 이렇게 뭐 이번에 하향을 하고 조정을 어쩌고 해도 새끼거미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네. 진짜 좋은 챔프입니다. 새끼거미 논타겟팅 안 맞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새끼, 패치하면 될 것 같은데 논타겟 스킬이 나오면은 새끼거미도 그 생존 본능에서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같이? 아, 아니요 자기만 자기만 아니면 본체가 맞게 엄마를 버리고 아니 엄마. 에리스 거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가지고 엄마 등에 이렇게 거지 엄마 어정 어부바 네 올라타는 공격하기 전에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네 괜찮네요. 네, 여러분 부모님한테 효도하세요. 네? 힘들게 낳아주면 뭐합니까? 다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새끼 거미는 안 되겠네요. 네. 아무튼 뭐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 뭐랄까 거미 형태에서 방어력과 마법전력 그 올랐던 것에서 약간 너프를 시켰고 하는데 지금 이제 마가론즈가 좀 오래돼서 네. 뭐라고 가타부터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좋겠어요. 그래서 대회 때 나오면 선수들이 더 당황하는 것 같아요. 너무 세다 보니까. 또 사장님 패치 한 개 더 있지만 이것 좀 패스하도록 하고요. 네. 자르반 같은 경우에는 그 데마시아 깃발의 그 시야보도 네. 굉장히 줄은 것도 덕가도, 안 그래도 덕가도 네. 돼요. 이거 덕가도 돼요. 자르반도 네. 너무 좋아요. 안 그래도 그 깃발 자체를 이제 요즘에 선마하지 않는 추세였는데 그러니까 원래 깃발의 보너스 효과를 깃발을 꽂으면 자르반 본인도 받았었는데 네. 얼마 전에 그 패치가 삭제됐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깃발을 하나만 주는 빌드가 유행하고 Q 다음에 W 주는 빌드가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탱키하게 네 최대한 탱키하게 슬로우도 많이 걸어주면서 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그 쿨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지금 준비한 게 이만큼이 되는데 벌써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네요. 말했잖아요 이게 평소에 입 털면서 사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그러네요. 네 게임 얘기하다 보면 사실 한두 끝도 없고 그래도 좀 이게 좀 답답하게 되는데 네. 뭐 나머지 얘기는 다음에 한다고 하더라도 패치기가 중간에 끊겨서 좀 아쉽게 됐네요. 마지막으로 제드 얘기는 그래도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떤가 싶은데 하향이 많이 됐죠? 이게 이거 뭐 못 쓸 정도는 아니죠. 대부분 물어보면 못 쓸 정도는 또 아니라고들 하는데 항상 그래요. 이런 챔피언 그 유틸리티성이 강한 챔피언들은 네. 아무리 중요하도 살아와요. 어쨌든 간에 자르반처럼 너프를 아무리 해도 유틸성이 강한 챔피언들은 과연 뚫고 올라옵니다. 아 결국 이것도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이 하향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쓰이게 될 것이다. 제드는 미드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원딜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프로 원딜한테 물어봐서 야 제드가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욕을 엄청 퍼부어요. 네. 그럼 좋은 거예요. 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미드라는 사람들이 야 제드 힘들어 못 써먹겠어 이거 안 통해요. 원딜이라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원딜이라는 사람들이 네. 말도 안 된다고 그래. 말도 안 된다고 무조건 죽으니까 이러면 차라리 화오거든요. 네. 아 완전 채팅창에 얘기가 나오는데 그 11일의 패치 계획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네. 다만 공식적인 입장에서 나온 얘기니까 확실할 겁니다. 계획은 있고 어느 정도 어느 방향으로 할 건지는 얘기가 다 나와 있는데 네. 다만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가 하나 붙었죠. 언제 될지는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드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글 제드는 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은 라인 제드는 여전히 가능성은 있는데 정글로까지 돌리면서 쓰기는 이제는 좀 리스크가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나머지 얘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고 좀 아쉬운 건 그의 이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네. 하면 되니까요. 이 방송이 끝난 뒤에는 곧바로 매치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치업에서는 손바닥 뒤집기와 그렇습니다. 동전을 던지는 금산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였죠? 딱지치기죠. 딱지치기. 네. 금산을 하게 되면 그 낙 갖고 하는 거 있나요? 낙돌이? 그게 뭐예요? 동네마다 룰이다니까 아 동네마다 룰이 다르군요. 그래서 낙되는 동전을 주워먹는 찌질이 하나 놓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야 낙에다 너 주워가죠 그러면 네. 잉 이러면서 갖고 막 그랬는데 일종의 그 광 파는 거죠. 아 그런 광파리. 느낌이죠. 광파리 같은 느낌에서 낙돌이라고 해서 광파라 집 산다고 광 파는 느낌이고 네. 오늘 아쉽게도 송창수 사원이 매치업의 히어로인 송창수 사원이 예비군을 가가지고 근데 그 예비군을 가서 그렇죠. 참여를 합니다. 예비군까지 그 피곤한 몸 이끌고 그 심지어 군복을, 환복도 못해서 환복을 못하고 그 군복을 입고
참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놀랬짱. 깜짝이죠. 깜짝 놀랬짱. 아무튼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도 월요일날 이 시간대 아마 돌아오게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또 얘기가 좀 많이 못해서 좀 아쉽지만은 저희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역시 진지한 궁서체로 그리고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고딕체로도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깜짝이야.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괜찮다, 뭐 아쉬운 점도 많지만 이런 거 보완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하면은 채팅창에 치시고 게시판에 글 써셔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다운받아 보셔야 돼요. 이게 들어갔는데 다운이 생각보다 괜찮다 이러면은 여기에 여러분 영상이 붙고 퀄리티가 막 올라가면서 이게 장기 편성이 되고 주 2회가 되고 3회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운받아 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뭔가 난처하지만 아무튼 네. 네. 중요해요. 진짜 여러분, 중요해요. 나이스 캐팅. 모든, 진짜요? 네, 모든 프로그램은 iplex.co.kr에서 곧바로 방송이 끝나자마자 HD 화질로 네. 업로드가 되니까요. 한 달에 15,000원만 내시면 모든 프로그램을 마음껏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침 또 오늘부터 시작했죠. 홀스의 비버지, 홀스팀 비버지. 비디오 게임도 지금 재미있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사실 그 애를 하는 프로게이머 중에 나이스 캐팅 방송 안 보는 애도 꽤 있는데 네. 그 애들도 비디오 게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CEO는 경영만 하지만 우리의 낮겜 CEO는 비디오 게임만 네.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타 등의 나머지 이슈는 그래도 어차피 다음 주가 되면 너무 하물가는 얘기라서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눈이 소드를 탈퇴한 건 알고 계실 테고요. KTA 저는 크타라고 부르는데 크타로 들어갔죠. 크타가 모두 이제 엔트리가 정리가 됐죠. 막눈 그리고 릴라 제로 클라이막스 샤크바리 네. 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CTU 팀은 그래서 아랑로 선수가 탑으로 합류를 하면서 나머지 멤버들을 구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네. 또 CEO가 경험하는 것처럼 CLG NA도 드디어 하샤시 이것도 좀 된 뉴스긴 하지만 네. 이렇게 해서 가게 됐고요. CLG NA도 모든 멤버가 정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뭐 빅펫 같은 경우에 팀 해체가 됐기 때문에 뭐 또 포지션을 바꿔서 하는 네. 실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팀들이 지금 리빌딩하는 기간인데 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준비된 기타 등등은 저희가 그냥 여러분 머릿속으로 혼자 생각하시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만해야 되네요. 자, 네. 챔스보다 재밌고 월드컵보다 재밌고 프로야구보다 재밌는 송창수의 매치업! 내려주시면 좀 이따 곧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진행을 못했던 이화진, 옆에는 도움 말씀 주셨던 하광석, 강승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